파란 하늘 너무 좋다. 오늘 날씨 좀 좋으려나?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제 만들 때 5인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갑자기 다들 미역 냄새가 미역 냄새가 오 저기 되게 이쁘다. 여기 사이로 보이는 거 너무 이쁘다. 나무가 어. 야 이건 뭐 걸으면 옮길 수가 없네. 엄마 어때? 예쁘지 되게? 어 너무 이뻐. 동네 너무 이쁘지? 아 귀에 봐봐. 또 오고 싶다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엄마는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여행해야 돼. 야 사람들 못 움직여. 너, 다 못 움직여. 아이고 이렇게 찍으면 이제 못 가 우리. 못 가? 이렇게 찍으면 못 가 우리. 스위스 풍경 그 자체다 진짜. 그치? 역시 유럽은 유럽이다. 민달팽이가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달팽이 집이. 나는 아까 오면서 계속 아 뭔 바닥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있나 했는데 다 달팽이였어. 가세요. 안 뛰어도 돼요. 아, 우리랑 벌벌 떠는 거 봤어야 되는데 아깝다. 울지 마세요. 잘 찍어. 아 여기는 겁 없는 사람들밖에 안 타네. 아, 겁 없는 사람들. 한 명을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겠는데. 되게 우실 수도 있을 텐데. 어제 탔던 거랑 엄청 다르죠? 케이블 문화가 발달돼 있고 뭐. 네 진짜요. 산이 많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도로를 뚫기는 좀 그러니까. 근데 약간 케이블로 더 하는 거 같아. 이동 수단이야. 그린벨벳에 주소지가 돼 있으면은 이런 거 다 공짜겠지. 지역 주민 무료 이런 거. 우와. 와 이거 차 안 붙여. 오늘도 아주 살벌했네. 네. 다 신났어. 와 너무 좋아. 네. 오. 핸드폰 떨어질 뻔. 얼마 전에 140만원 주셨다. 와 예쁘다. 너무 예쁘다. 분위기 봐. 너무 사이사이에 산보였다 남보였다. 인간 집은 아닐 것 같다. 여기를 이런 데를 에어비앤비로 내주나 혹시? 어이씨 무서워서 못 할 것 같은데. 밤에 무서울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조용하게 막, 살고 싶어 하는 이런 거 어떻게 해? 곰 내려오고. 곰이요? 세상에 숨을 것도 없는데 큰일 났네. 똑똑똑 사과 사세요 말이야. 좋은 말씀 전하러 왔다고 하고.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스위스 감자튀김이 진짜 맛있어요. 여기 올라가서 감튀 먹을까? 아 위에서? 우리 여기서 감튀 먹었을 거다. 그래도 되지. 몇 잔 하시더라고. 감자튀김. 네. 감자튀김이 진짜 맛있어요. 근데 날씨가 안 좋아서 밖에 가면 못 먹고. 와. 날씨가 완전 달라졌어요 옆에. 진짜 겨울에 오면 눈 너무 많겠구나. 여기 다리를 건너서 저기로 넘어가야 돼요. 안 보이니까 모르겠다 야. 와 원래 여기가 팍 트여서 보여야 되는데.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모르겠다 무슨지 뭔지. 여기 밑으로도 엄청 이렇게 많이 꺼져 있잖아요. 저 아주머님 저 건넬 수 있게. 밑에 안 보이네. 밑에 보이죠. 밑에 보여요. 가가가 먼저 가세요. 와 장난 아니다 날씨. 우와 소리만 들려.
물소리? 아니요, 바람 소리. 이거 바람 소리야? 여기 물소리가 들릴 곳이 없는데 원래. 왜 뒤에 왜 안 오시지? 어머님 또 못 오신다고 하시나? 그러시는 설득하나 보다. 이렇게 가야지 레스토랑을 갈 수 있습니다. 밑에 봤어. 보인다 밑에. 보지 마. 엄마 살짝 숙여. 살짝 숙여. Almost, almost, almost. 밑에 봐봐. 이제 슬슬 보여. 엄마는 눈 감고 있었지. 밑에 안 봐. 와, 여기 건너야 돼요 이제. 장난이 아니다. 와. 엄마 무서우면 눈 감고 있어. 무서우면 눈 감고 있어. 아무 걸으면 아 더 어떻게. 와우. 와우. 와, 멋있다. 와우. 무려. 진해 나왔을 때 눈이 없었어? 없었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대신 그리고 안개도 없었지. 오. 오, 야. 뒤졌다. 나 건너가면 건너는다 내가. 여기 난리였다. 진우 오빠가 여기가 전에 있었던 데랑 달라진 것 같대요. 주문하는 것도 바뀌고 지금 뭐가 다 바뀌어갖고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다고 막 헤매고 있네. 우와, 하늘 나오긴 나온다. 뒤에 나온다 완전. 여기 이거 사진 찍는 줄이에요. 어 그래 알아. 그래. 이거를 근데 이렇게 기다렸다가 내 차례 때 사라지면 너무 슬플 그렇지, 것 같아. 그렇지. 야 뒤에 와. 여기랑 저기랑 아예 다른 데라고? 아, 일단 안으로 들어가 봐요. 10만원인가? 이만큼에? 근데 8명이서 먹었다고 생각하면 여기 치고 싸게 먹었다고. 뭐. 자, 즐겁게 먹읍시다. 아, 난 가지. 와, 이거 저 밑에 봐. 와. 진짜 멋있다. 와, 여기 밑에 장난 아니에요. 와, 뷰티풀. 아, 무서운데? 와, 뷰티풀. 야, 보이니까 졸라. 흘러가서. 와. 밑에 마을 보이는 거 미쳤어요, 진짜. 부탁이자, 부탁이자, 부탁이자. 와, 더 보인다 이제. 밑에는 더 가려지는데 위에 산은 더 잘 보여. 자, 타세요. 야, 경사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걸어 내려가자 그래, 여보. 저건 뭐야? 어, 저거다, 저거 탄다 사람들. 어, 탄다. 뭐야? 저 타고 올라간다. 오. 야, 저걸 타고 올라간다고? 나 수건 들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지? 못 봤어. 힘들어가지고. 와 저거 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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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간다. 네 명이 다 그대로 죽었나? 정말 안 죽었네. 우와 지나면 어떻게 우와 어 빨리 가니까 좋긴 좋다. 좀 빨리 가네. 여기는 또 눈이 없어. 우와 그럼 되네. 여기 와 저기 뭐 아유. 와, 저 목숨 걸고 따뜻하네. 저희 층 밑에 봐요. 내 생각에 저거 한 10분 가지? 후회한다 바로. 아이씨. 너무 춥고. 아이씨. 와, 저 기다리는 사람 엄청 많아, 여보. 저 밑에 봐봐. 어, 기다리는 사람 엄청 많네. 와, 이걸 저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엄청 너무 느리게. 내리막 미끄러질까봐. 타이 안 미끄러지나? 어. 브레이크를 계속 잡으면서 가고 있나봐요.
여보 우리 그린델벌트 이 좌석 너무 예쁘다. 여보 그린델벌트 좌석 없어. 여보 우리 그린델벌트 좌석 없을 거야. 찾잖아 어제. 이거 진짜 예쁘다. 그린델벌트 아니고 용프랑코 샀지. 아닌가? 아니야 있어 집에 있어. 아니야 우리가 그린델벌트를 스쳐 지나갔었잖아. 집에 가지 100% 있다. 사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네 이거. 얼마야 이거 8%. 그래 이 정도면은 살만하죠 가격이. 눈온 그린데서. 아 이거 이러니까 눈 올 때 한번 오고 싶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숙소. 스키 타고. 우리 아빠 아팠을 때 병원에서 사이판 영상 보면서 힘 얻었던 것처럼 이모도 그거 볼 거래. 우리가 올려주냐? 스위스? 어. 부부야 그렇게만 할 수 있어 내가 다행이다. 아니 이제 진짜 어려우면 위에서 안 만들어도 돼, 안 해도 돼. 아유 늘 만들어요 여행 영상을. 그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찍는 거니까요. 뒤에 봐봐요. 오 차 오는 소리.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우와. 우와 여기 진짜 이뻐. 야 여기 진짜 이쁘다. 우와. 이쪽 진짜로 그치. 와 여기서 할 수가 없다. 집에 가는 길이 많이 멀겠네요 우리. 참 이쁜 마을이야 그치. 이걸 어떻게 한눈에 담아. 그치. 길은 이쪽 길대로 되게 동화 같다 또 그치? 여기 너무 동화 같아. 그니까 저기 나무도 너무 예쁘고 저 위에 산도 너무 예쁘고 여기 들판에 꽃도 너무 예쁘고 집도 예뻐. 오지는데?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예쁘다밖에 없는 게 되게 화가 날 정도로 예뻐. 이러니까 옛날에 화가들이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었나 봐. 그치? 그치. 어디 갔어? 어디 갔죠? 했어. 일어날 거야? 아니야. 아, 일어나려고. 오늘의 메뉴는 김치찌개랑 계란 오믈렛. 계란 오믈렛이야? 계란 말이 아니었어? 한 번만 더 뒤집고 여기서 망하면 끝이야. 양불린하고 물 넣었다가 지금. 거의 계란찜이야. 이번에 못 뒤집으면 끝이야. 찰기가 하나도 없어. 애들이 익어도 안 붙어. 약간 계란찜 부서지듯이. 어떻게
어떤 건 두부가 많을 것이고 어떤 건 고기가 많을 것이고. 방법이 없어. 고기 누가 많이 없을까? 몰라 몰라. 내가 없어. 알 수 없어. 그리고 먹는 사람도 잘 모를 거야. 그래.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지. 고기가 하나도 없는 곳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볼만큼은 봤으니까. 저 위엔 아직 흐려. 괜찮아. 심고 고약한 거보다. 나도 못 봤어. 너도 못 봤어. 다 이미지 같은 거 지금. 이게 이미지 심고. 저 봐, 저기 곤돌라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산 넘어가는 순간부터 구름 속으로 진영 들어가잖아. 우리 어디랑 똑같을 거야. 갈 때 되니까 더 좋을 거 같고. Fall for me.